오늘은 요리 특집입니다. 상디의 해적 레시피. 제가 이번에 또 레시피 책을 새로 샀거든요. 이 오타쿠가 또 사도 이런 걸 샀었노. 여기 보면 원피스 애니에 나오는 음식을 그대로 실사화해서 레시피를 정리해놓은 책이에요. 이거 봐요. 아 진짜 만화에 나와? 만화에 나오는 생선 이름 이거. 실제로 있는 거 아니잖아. 엘리펀트 다라고. 그지? 이거 뭐야? 하늘 상어 통구이. 우와. 이 원피스에 나오는 애.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로, 첫 번째 요리는 이 아이로 선보일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몬스터 버거라고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 요리는, 이거다. 요걸 만들 겁니다. 야, 근데 진짜 요리 좋아하는 오타쿠 저격이다, 이거. 그지? 이거 진짜 원피스에 나오는 음식 다 그대로야. 여기 만화도 이렇게 그려져 있음. 니를 위한, 우와, 이것도 맛있겠다. 그지? 그리고 저 똥강아지는 또 알리올리오도 해달라 해가지고 메뉴로 오늘 두 개 합니다. 알리올리오, 몬스터. 알리올리오도 땡기는 걸 어떡해. 우선 재료는 요렇게. 이게 햄버거 빵 대용. 햄버거 빵이 없어서 이걸로 하고 소고기 이번에 추석 때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소고기로 다진 고기를 만들려고 만듭니다. 자, 이렇게 팍팍팍팍 다지면 돼? 그냥 그 믹서기에 갈아서 쓰던데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제 요즘에 지금 토마토, 저희가 큰 토마토를 잘 안 먹어서 토마토 방울토마토로 대체하려고 방울토마토 샀어요. 약간 상디처럼 자른다.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 몬스터 버거? 몬스터 버거? 후추. 와, 한 번에 요리를 두 개를 하는 거야? 나 여섯 개씩 잡던 사람이야. 야, 상디가 따라오네. 소금. 야, 네 스펀지 맘 아니야? 야, 네. 왜 상디 책을 보고 있는데 스펀지 밥이라 그러지? 와, 튀겨져. 야, 진짜 맛있다. 그릇 한번 닦아서 테이블로 나가주세요. 좀 이따 가다 엎으면 어떻게 해요? 혼 나는 거죠. 와, 예쁘다. 자, 버터 바른 빵에 머스타드 뿌리고 마요네즈 뿌리고 베이컨 올리고. 야,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 루피는 이거 맨날 먹는다는 거 알아? 그따 루피 동료 잘 구했는데? 루피가 아무 생각 없어 보이도 은근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아이야. 그래. 치즈 완전 잘 먹었어. 진짜 미쳤다. 갑시다. 원피스 세상 들어온 것 같아? 아, 졸라 맛있겠다. 스펀지 밥이 해준 햄버거. 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와. 야, 파스타 먹어봐. 야, 햄버거 먹어봐. 야, 지금 진짜 파스타를 먹어야 된다니까? 수제버거 집 안 가도 돼. 아니, 야, 뭔데 이거? 상디 뭔데? 야, 괜히 상디 밥이 맛있다는 게 아니야. 근데 존나 맛있어. 이렇게 배워 먹으면 돼? 응. 아니, 나는 머스타드, 케찹 뭐 이런 게 들어가서 그 딱 상상가는 맛 뭔지 안다, 얘가. 옛날 이제 토스트 직가 햄버거 만들어주는 거. 그 맛이랑 아예 달라. 그냥 흔들 진짜 수제버거야. 수제버거 맛인데? 내부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야, 대성공이다. 비주얼 완전 그냥 수제버거죠. 무조건 또 해먹어야 돼. 야, 이건 또가 아니라 한 10번 더 해먹어야 돼. 그리고 오늘 상디 책 말고도 굿즈샵 가가지고 만화책 진짜 많이 샀거든요. 이상한 잡지랑 그리고 진짜 귀여운 걸 발견했어요.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신비한 동물사전 약간 굿즈라 해야 되나? 그런 건데 이거 그 주인공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거든요.
진짜 신기한 거 보여드릴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이걸 누르잖아요. 손잡이를 이렇게. 오, 그 영화에서 진짜 튀어나오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이렇게 팍 튀어나와. 너무 신기하죠? 야, 오늘 이거 진짜 되게... 잘 건졌다. 요리책 건졌지. 이거 건졌지. 그러니까 잡지도 샀지. 우리 비뚤고 갔다 왔다 이거 오늘. 그러니까 오늘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가볼래? 구경하러 이랬는데 진짜 잘 갔다 왔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해. 완전 마음에 들어 하네. 오늘 우리는 봉골레 파스타, 참치 마요 냉파스타, 돼지 삼겹살 스테이크 느낌. 스파이티 면부터 빨리 설명해야 돼요. 스파이티는 요 면을 씁니다. 이름이 바릴라? 여튼 저희 집은 이 스파이티 면을 주로 씁니다. 자 일단 참치 마요 냉파스타, 참치 기름 빼고 마요네즈 250g, 그 다음에 레몬즙 한 10g, 요 홀그레인 머스타드 한 티스푼으로 반 숟갈, 요거 베스킨라빈스 숟가락으로 반 숟갈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완전 상큼한 진짜 냉파스타에 어울리는 참치 마요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원래 주키니 호박을 넣어야 되는데 집에 호박이 없고 제일이가 오이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오이를 넣어요. 이렇게 아까 만든 참치 마요에 오이 썰어놓고 잘 섞어줍니다. 약간 두께감이 있게 해서 써시더라고요, 호박을. 그래서 저는 호박 대신 오이를 조금 두께감 있게 해서 썰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그냥 파스타 면 비벼주면 끝입니다. 그럼 참치 마요 냉 파스타. 자, 그 다음 돼지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 거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두꺼운 고기가 없어가지고 저 삼겹살로 대체해서 그냥 얇게 두 줄로 만들 겁니다. 아, 제가 골랐거든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 상태로 굽습니다. 야, 완전 맛있는 냄새가 나지. 고기? 어. 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게. 와, 미쳤다. 이거 고기. 저희는 얇아가지고 오래 안 굽고. 색깔만 살짝 가면은 양파, 버섯, 감자. 감자랑 양파랑 넣고 원래 사과를 넣어야 되는데 저는 사과가 집에 없어가지고 설탕 넣고 맛술 넣고 소금 쳐줘야 됩니다. 여기 스톡, 치킨 스톡 하나 톡 까서 넣으면 돼요. 이건 좀 많은 것 같고 아마 이거 만약에 이 치킨 스톡 쓰시는 분들은 반 잘라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맛술이 끓으르면 물 500ml를 넣습니다. 여기 물 500ml 넣고 고기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않나? 다음 봉골레 마늘 볶고 물 넣어주고 면을 넣어줍니다. 혹시 면을 이렇게 미리 삶아두시는 분들은 오이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섞어놔야 돼요. 아니면 면이 굳어서 진짜 딱딱해지거든요. 면 넣고 해감된 고기 넣고 대파, 여기에 화이트 와인, 봉골레, 레드페퍼. 한번 보자. 뭐 찌는지. 요. 잘했는데. 야 진짜 그 술찜 이런 거 같다. 아 그냥 과일 넣어서 섞으면 되나. 그래서 남은 거는 베이글에 넣어 먹어. 와 이렇게 지금 거의 서양 레스토랑인데 감성? 봉골레 이거는 돼지 뭐 식갱이 스테이크, 돼지 삼겹살 스테이크, 그리고 이거는 참치 마요 냉파스타. 얘는 참치 마요 냉파스타 소스랑 베이글. 요!
바로 먹는다. 뭐부터 먹어야 되나? 고생했다 야. 참치. 참치 마요. 이런 거 처음 먹어봐. 그니까 참치 마요 냉파스타. 완전 샐러드 파스타 맛이다. 튀기지? 야 봉골레 1등. 1등이라고? 와 너무 맛있는데 나? 야 봉골레 1등 그냥 무조건. 야 이렇게 맛있다. 달짝지근하대. 난 좀 밍밍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이거 약간 물에 졸여져가지고 저 약간 물에 젖은 수육? 뭔가 소스 없이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달짝지근해서 진짜 맛있어. 간이 완전 다 돼있어 지금.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여름에 진짜 입맛 없을 때 먹으면 바로 입맛 돌아오는 음식 느낌? 이거는 진짜 외국에서 먹는 봉골레 파스타. 어 여기서 외국 냄새 안 나니까 지금. 이게 진짜 맛있긴 하네. 1등이지. 아 모르겠다 이거 두 개를 우열을 가릴 수 없어. 나 봉골레 1등. 삼겹살이랑. 아 근데 고기는 뭔가 딱 봤을 때 진짜 보는 거랑 다르게 상상이 안 가는 맛이다 그지? 이거 만들어 먹어봐야 돼요. 자 오늘은 유행 다 지난 유행 다 끝난 두바이 초콜릿을 만들어 볼 거예요. 사실 이게 한 달 반 전쯤에 카다이프가 왔는데 귀찮아서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만. 조수! 왜? 조수 컴온! 아, 뭐 하나 만드는데 시끌벅적. 뭐 하는데? 이게 이제 철진한 카다이프. 근데 얼마나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3분의 1씩 쓰는 것 같던데. 아, 이 정도 넣을까? 이거 진짜 머리카락 같다 근데. 그지 이게 천사의 머리카락이라고 불리는 거래. 이렇게 이게 내가 볶을게. 이런 그럼. 느낌? 내가 볶는 걸 잘하니까. 이거 버터에 볶아야 돼? 볶아야 되거든? 알았어. 망합니다 사실이. 아니 근데 잠깐만 버터에 얼마? 버터를 얼마나 써야 돼? 그건 네 감으로 하고 이 두바이 초콜릿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속재료야. 알았어. 이게 망하면 약간 광신도 같아 지금. 망하면 네 탓. 야 금방 노릇노릇해진다. 맛있어? 응. 야 진짜 무슨 라면? 야. 먹어봐. 야 잘했다. 야 개뽀삭해졌어. 그지? 엄청 뽀삭하지? 맛있어? 귀여워. 이런 맛이구나. 그럼 네가 초콜릿 중탕을 하자 강산아. 네가 다 하는데 그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 나 이렇게 초콜릿 중탕 합니다. 자 이제 해본다. 요 두바이 초콜릿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말도 못하는 게 두바이 초콜릿이. 피스타치오잼 너가 넣어주라. 나 얼마나 넣었는지 몰라. 나도 모르는데 그것은. 됐다. 더, 아 이거. 더 몰라. 이제 더 해보자. 어 됐다. 많으면 맛있겠지. 됐다. 진짜 이거 이제 너무 많다. 너무 과다한. 과다이프이? 에? 무슨? 자 해보자. 너무 떨려. 내가 먼저 할게. 어. 근데 엄청 얇게 발라야 돼 광선아. 알지? 엄청 얇게. 알았어. 어. 이거 좀 많음 지금. 엄청 얇게. 이거 좀 많음.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지금.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지 그것은. 내가 지금 완전한 초콜릿 볶음 만들고 있거든. 자 이거를 쫙 펼쳐서 이대로 긁어 넣으면 되잖아. 자 난 다 했다. 이제 초콜릿만 볶으면 끝나거든. 나와주실래요? 알짝알짝 거리지 마시고. 아니 왜 이렇게 까불어? 재현 아직 안 굳었어. 너 밥 먹을 때가 아니야 지금. 저의 완벽한 두바이 초콜릿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면 어떡해. 우와! 야, 잘 만들었지? 야 완전 맨들맨들 그 부자 볶나? 이렇게 앞으로 야 어떻게 이렇게 돼? 우와! 이렇게 되네.
그 맛이야? 완전 바삭바삭해. 우리가 아는 그 맛? 어. 아 근데 개인적으로 초코펜 안 넣는 게 훨씬 나은데. 아 초코펜 맛이 나? 어. 너 거 보자. 너 거. 어 근데 너 거 좀 진짜 크긴 하다. 내 거 보다가 네 거 보니까. 오. 어? 괜찮은데 살짝 보이는 게 귀여운. 야야야. 신나 신나. 야 무조건 성공이네 이거. 이거 진짜 잘 됐는데. 어 뭐야. 뭐야? 어떻게 갈까? 그렇게 봤냐? 어, 이렇게 초콜릿을 집중적으로 찍어줘. 우와! 야, 이거 진짜 너가 많이 넣긴 했네 카다이프를. 이렇게 훨씬 잘 먹었어. 아니야. 아니? 나는 진짜 만들어 먹는 것이 맛있긴 한다. 너무 맛있어. 너무 바삭해. 맛있어. 와, 근데 너무 달다. 달긴 해. 응. 피스타치오 잼 진짜 달긴 하네. 또 만들자, 또 만들자. 또 만들자. 내일 또 하자.